야, 케빈, 다시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복궁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한복을 입어보니 다들 어땠어요? 한복 정말 예뻐요. 특히 전이 너무 고운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봄이 되면 한복 입고 또 방문하고 싶어요. 네,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다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케빈은 설명을 잘하던데요? 경복궁에 간적 있어요? 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경복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파 씨는 경복궁 가보니까 어땠어요? 한복을 입어서 그런지 조선시대에 온것 같았어요. 줄리아는요? 겨울이어서 그런지 좀 좋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난다 씨는요? 케빈이 서명을 잘해줘서 그런지 재밌고 좋았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으쓱하네요. 칭찬 하나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아요. 네, 오늘은 친구들이 경복궁에 다녀온 모습을 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종학당 학생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